부안군이 안정적인 스마트 농업과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 농가를 찾았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딸기 재배를 하고 이어 6월부터 상추 재배를 시작했는데 총 6천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부안 딸기는 이달까지 30톤가량이 홍콩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임실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올 상반기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합 마케팅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출하량 2,574톤에 매출액 47억 원을 달성하고 전라북도 평가에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센터는 복숭아, 고추, 딸기 같은 지역 전략 품목의 매출이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넷째 아이 이상 가정에 2천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와 부모가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데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고창군이 지역 특산물이나 자연을 촬영한 제3회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 공모전에 심사단을 모집합니다. 심사단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된 100명은 3분 영화 전국 공모전 시사회에 참석해서 최종 수상작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